자, 그 다음에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등기 추정력으로 가는데 그 등기 추정력 가기 전에 286페이지 무효등기 유형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286페이지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그럼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요 4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하고, 자, 채무자가 10월 1일 날돈 갚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당권에서는 변제하면은 무조건 저당권 무효. 며칠 날 저당권 무효? 10월 1일. 10월 1일 요 저당권은 무효가 됐다, 그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이제 저당권은 무효고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다, 그죠? 했는데, 자, 10월 1일 날돈 갚았단 말이에요. 갚고 난 뒤에, 자,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다시 돈이 필요해서, 야, 1억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 야, 10월 1일 날돈 갚고, 내 말소 등기 안한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써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4월 1일 날돈 빌리고 10월 1일 날돈 갚았다. 그럼 요 저당권 무효? 그럼 다시 12월 1일 날 돈을 빌리면서 돈좀 빌려, 좋다 빌릴게. 너 담보물 제공해? 야, 종전에 돈 갚고 말소 등기 안한거 있잖아. 그대로 써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유효에 관한, 요걸 12월 1일 날 새로 돈 빌리고 이걸 유효에 관한 합의가 있은 때부터. 유효에 관한 합의가 있은 때부터 12월 1일 때부터 요 저당권은 유효다 하는 거. 자, 근데 만약에 2번 병 저당권이 있다면 우리가 앞순위가 소멸하면 우리는 2순위가 몇 순위 간다? 1순위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등기 유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무효등기 유형은 원칙 허용한다. 원칙 허용하는데 언제부터? 아까 12월 1일부터 비소급표 뭐 비소급 소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그 286페이지 그 가로 4번 무효등기 유형, 실체관계 소멸로 무효로 된 저당권 등기 또는 가등기 유형은 소급효과 없으므로 유형이 이러기저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 즉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등기의 추정력인데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되면은 일단 추정력이 있다 하는 거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된 거는 전부 다 추정력이 있는데 등기부에 추정력이 없는 거. 등기부에서 추정력 없는 거. 추정력 없는 거. 표제부에 관한 등기. 표제부에 관한 등기. 이 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 세 번째,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요세 개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력이 있다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죠? 요 추정이라는 것은 반정, 부인, 입증. 됐습니까? 뭐, 이런 게 하면 추정력 깨어진다. 추정력 깨어진다. 근데 만약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증명되면 추정력 깨임. 자, 근데 요 추정은 누가 입증하냐면은 그 등기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 풀때 여러분 앞에 주어 상대방이 입증해야만 추정이 깨어지는데 그러면 기재된 자가 그럼 등기 명의자가 등 그럼 이제 문제 풀이에서 그죠? 등기 명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끝에
뭐 증명하지 못했거나 다르게 주장하거나 어떻게 해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죠? 요 풀 때 등기 명인이 나오면은 다르게 주장하거나 어떻게 하나 추정력 깨. 그 외에 만약 등기 명인이 없고 반정 부인 입증 어쩌고저쩌고 하면 추정력 깨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 된다.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뭐 그래서 여러분 그 286페이지 추정력 그림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무슨 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채권이 존재하는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정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 받으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있은 것으로 절차 이런 것도 전부 다 추정한다 하는 거. 그럼 표시란 표제부 표시 세 개 가장 표제부 표시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고 가등기 없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1번 이전 등기 그죠? 이전 등기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전 등기는 만약에 그럼 등기부에 2번 갑 3번 을 이렇게 됐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 갑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럼 을이 소유자로 추정한다. 그럼 말소하고자 한다 하면 누가 말소하겠습니까? 갑이 말소하겠죠. 그러면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을이 입증하면 현재 기재된 사람이 입증하는 경우는 없다. 왜?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고 그걸 없애고자 하는 갑이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위에서 반가로 1번 셋째 줄 따라서 현재 등기명 현재 명인은 을입니다. 현재 명인을 대상으로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직전 명인 누가? 갑이 입증 그죠? 현재 명인을 상대로 직전 명인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직전 명인이 무효 취소를 어떻게 한다? 입증. 자 가로 반가로 2번 앞 소유자가 허무이거나 사망한 후에 자 이전 등기 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귀신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허무이거나 사망 후에 거의 신청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정력 깨어진다. 그러나 자 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늑자 등기 원인 자 사망 전에 뭐 등기 원인이 존재하거나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고 그대로 추정력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반가로 3번은 아까 우리 등기 대기부 원칙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죠? 그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의 이름 과정이나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요거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게 정명 자 등기 명인 이런 말 없이 정명 부인 입증 다투었다 이런 말 넣으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지고 계속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을 거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적법 추정은 복멸도 하고 복멸은 없어지고 이런 말이죠 그죠? 추정력 없어지고 계속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럼 이전 등기가 되었다 무조건 일단은 됐으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만약 토지거래 허가지 같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대리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뭐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이런 추정력은 이익불링 모두 추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보존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됐다는 사실 동그라미 합니다 보존됐다는 사실은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고 됐습니까?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최초라는 게 원시 취득에 아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깨어진다. 자, 그럼 만약에 갑 이름으로 자,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신축자 건물 같으면 토지 같으면 국가로부터 차분받는 걸 사정받은 자라고 주장하면 갑의 보존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따라서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깨집니다. 즉 건물을 신청한 자가 따로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 깨어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1번, 2번은 1번, 2번에서 가로 1번 이전 등기, 가로 2번 보존 등기 추정력인데 3번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추정력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전 등기 추정력, 보존 등기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대한 추정력 3개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추정력을 한 개로 봐가지고 막 해가지고 선생님 헷갈려요. 그거는 왜냐면 자기 혼자 한 개로 보니까 그랬대. 지금 몇 개로 구분해야 된다? 세 개. 그럼 특별조치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 깨지는 경우 거의 없다. 위에 1번, 2번에서 깨어졌던 거는 다시 위에 가로 1번 이전 등기 가로 2번 보존 등기에서 깨어졌던 거는 가로 3번에서는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조치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는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해갖고 뭐 보증서나 확인 등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추정력 깨진다 하는 거. 그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요건에 안 맞는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허위 위조해가지고 그 요건에 맞춰서 등기했을 땐 추정력 깨지고 그 외에는 위에서 1번, 2번에서 깨어졌던 거는 여기서는 깨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3번, 3번. 여러분 3번은 여러분 아까 메뉴에 이전 등기 추정력에서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면 추정력 깨지잖아요. 근데 특별조치법에서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여러분 아까 일반 보존 등기는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깨진다 했잖아요. 갑 이름으로 보면 을이 신축 을이 사정 받았다 하면 갑의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데 요 특별조치법에서는 그 지금 특별조치법에서 보정등기된 자가 뭐 신축자나 사정받은 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돼도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치법 시행할 당시의 요건에 맞아갖고 등기됐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한 등기는 깨지는 경우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도 좋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하는 거, 표시란 추정력이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혼동으로 갑니다. 혼동으로 가는데, 자, 혼동으로 가는데, 그죠? 혼동에서는, 여러분, 그죠? 혼동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요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걸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죠? 요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저당권이 물고 있는 경우 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해도 요 저당권이 물고 있기 때문에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이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 지상권은 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저당권자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이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물고 있는 경우는 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요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요 건물을 사버리면 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일명 꼬리물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갑을병 3명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거나 토지소유자 건물 하더라도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 왜냐면 끝에 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사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이전받아 가지고 어쨌든 요 지상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은 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요렇게 꼬리 물기에 있는 경우는 맨 끝순위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권자가 요 지상권을 이전받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이전받거나 하면은 요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요 갑을병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갑과 을, 을과 갑 사이에 뭐 이전받고 이렇게 하면은 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요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명 꼬리 물기 하고 끝순위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는 무조건 소멸하고, 그럼 이렇게 갑을병이 있는데 중간자가 이렇게 이전 받거나 이 사람이 이전 받거나 하면은 요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면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갑을병 이렇게 있을 때 요 집에 그죠? 만약에 끝순위가 매수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합니다. 그럼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간단하게 요거는 일명 꼬리 물기. 무조건 끝순위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자가 갑과 을이, 을과 갑이 매수했다. 그 다음에 요걸 일명 쭉쭉쭉이라고 합니다. 요걸 꼬리물기라고 하고 요걸 쭉쭉쭉이라는데, 쭉쭉쭉에서 끝순위가 샀다 혼돈으로 소멸하고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그냥 끝나버린다. 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거기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죠? 3번으로 가는데, 예, 여러분, 점유권은 다른 소유권, 기타 다른 물권과 양립할 수 있는, 그거 줄칩니다. 뭐 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자가 성역지. 자, 여러분, 그죠? 딱 요 혼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꼬리 물기와 쭉쭉쭉에서 무조건 끝순위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냐면은, 여러분, 그죠? 요 지역권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빠랍니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파트에서 핵심적인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자, 지역권에서, 요게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갑과 을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없죠. 그럼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냥 단순하게 요 지역권에서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요역지가 뭐일 경우? 단서가 붙었습니다. 뭐일 경우?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1인이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사도, 자, 그럼 을은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을 거니까, 이제 을게 됐으니까 여전히 통로로 쓰려면 지역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결국 그럼 몇 불입니까? 두 불이죠. 그냥 지역권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단독 소유라는 걸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는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게 지금 4번. 그냥 지역권자가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건 단독 소유일 때죠. 지역권자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강업권 원칙적 강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그 다음 6번, 혼동에 의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한 물건은 보완한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매매계약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전세권이 부활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요약집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요약집만 공부해갖고 시험에 합격하겠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요약집을만 가지고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시험 떨어져가지고 뭐 시험 이론 한 몇 번 듣고 시험 떨어졌다, 또 뭐 이론 한 세 번 듣고 시험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요약집 가지고 공부해도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해 2021년 올해 처음 시작했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옛날에 법대 졸업했다 그러면 또 역시 요약집 가지고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면은 어렵다 사실. 됐습니까? 가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건 뭐 2개월 공부해갖고 합격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의 80%는 거짓말이다. 몇 프로는 거짓말이다? 80%는 거짓말이라고. 2개월 만에 합격했다, 3개월 만에 합격했다, 80%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공부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뭐 해가지고 합격할 사람은 있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뭐 법을 공부했거나 안 그러면 이미 2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 사람은 옛날에 물 먹은 적이 있다. 옛날에 재수, 삼수, 오수, 육수 했다가 계속 회사 다니면서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회사 다니는데 시험처가 떨어지고 또 한 2개월 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 대여섯 번 했는데 이번에 마음 독하게 먹고 2개월 했다. 그럼 벌써 앞에 한 3, 4년 했으면 벌써 3년 2개월이라는 거지. 4년 2개월이라는 거지. 앞에 몇 년은 빼먹고 그냥 2개월 만에 합격했다. 거짓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일단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여러분 그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무조건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민법은 쟁점이 있는데 쟁점이 몇 부류다? 두 부류다.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두 개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없다라고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로 답해야 되는데 없다가 되어 있으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틀린 거 찾아라 하면 있다가 맞는 말인데 없다가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거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죠? 또 국어가 돼야 됩니다. 국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국어 선생님인데 친구가 국어 선생님인데 아 선생님도 여러분 그죠? 선생님 그만두면 공인중개사 하고 싶어 합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민법 문제 한번 자기가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어적으로 내용 한 개도 모르고 국어적으로 국어 하려면 제일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어. 언너니가 붙은 거 있죠? 그죠? 예. 법률행위는, 소유권은, 뭐 지상권은, 그 아까 등기명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를 가지고 따졌더니 국어 가지고 순수하게 국어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40개 풀었더니 50점이 넘어가더라, 이게. 몇 점 넘어가더라? 50점 모르고 그냥 국어적으로 해가지고 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국어적으로 안 맞다 틀리고 국어적으로는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어 잘해야 됩니다. 국어 안 하고 그냥 쭉 읽어갖고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아까 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없다라고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안에 내용을 바꾸면은 그게 무조건 선생님 이런 선생님 위에는 있다 돼 있고 위에는 없어. 왜냐면 안에 보면 문장을 살짝 바꾸거나 주어적인 주어 국어적으로 위치를 바꾸거나 바꿔갖고 뭐 의미가 다르게 하니까 위에는 있다인데 밑에 없다고 돼 있는 거. 책이 미스프린트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때로는 위에는 똑같은 내용이 위에는 있다고 밑에는 근데 국어적으로 살펴보면 뭐 문장을 바꿔놨거나 위치를 앞뒤로 바꿔놨거나 안가 주어가 다르거나 뭘 바꿔놨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잘 신경 쓰고 하면 민법은 쉽게 60점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선생님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을 선생님 어려워요 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체로 보면 국어가 막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그래서 국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 서술어, 주어 있다 없다 그럼 주어 안에 목적어, 대상, 쟁점 이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점유권 살펴보도록 합니다.